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랩미인의 김태웅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8월달 BMW 어떻게 할인 흘러갈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래서 7월달의 마지막 주 할인이 어떻게 종결되는가, 그리고 어떤 재고가 남아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것도 다 파악해왔고 정리했기 때문에 그거를 안내드리면서 8월을 예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정보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면은 8월달에 쭉 아주 좋은 그런 할인들을 그냥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다. 그리고 상담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나 댓글에 채널톡 또는 홈페이지 주소 나와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은 문의 부탁드릴게요. 자, 갑니다. 자, A시리즈는요 여러분들 1200 할인을 하고 나니 꽤나 많이 팔렸습니다. 아마 딜러사에서는 굉장히 팔기 싫었을 그럴 차일 것 같은데요. 1200을 하다 보니까 재고가 그 많던 게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아직까지는 1200만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요 재고 남아 있을 때 빠르게 하셔야 돼요. 이제 좀 있으면은 모델 연령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 모델 이렇게 할인 있고 재고가 그나마 남아 있을 때 진행하시는 거 좋아요. 자, 이 시리즈는요 변한 게 없어요. 재고도 그대로고요. 자, 이 시리즈는 워낙 안 팔리는 차 중에 하나다 보니까 요거는 다음 달도 그냥 그럴 거다. 자, 3 시리즈는요 제가 따로 영상도 찍을 만큼 할인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재고도 딜러사별로 아직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가솔린 기준으로 보면은 950만 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950에 재고 이 정도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빠르게 움직여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차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2차 어때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월 달에는요 3시 같은 경우는 할인이 더 올라갈 거다라고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히려 그냥 딱 7월 달 정도로 흘러갈 거다. 7월이요 유독 할인이 좀 셌어요. 여러분들 각 차종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할인이 센 편이다 보니까 8월 달에 막 그렇게 대단하게 올라갈 거다라고는 기대하기 힘든 차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4 시리즈는 딜러사별로 굉장히 골칫 덩어리죠. 연말쯤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는데 i4도 그렇고요 420i 뭐 그랑쿠페 이런 것도 그렇고 재고가 정말 미친 듯이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 8월 달에 오르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이 정도 할인하잖아요. 지금 i4가 지금 1700이잖아요 이래도 안 팔린다. 그냥 차가 인기가 없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다고 BMW 내에서 이거 더 풀까? 모르는 일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땐 1700 이상 가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끝단의 할인에 딱 걸쳐있는 게 현재 i4의 현실이다. 요것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없지만 욕심은 난다. 5시리즈도요 지금 재고가 꽤 많아요. 7월 달에는 8차가 굉장히 많았죠. 정리해야 될 차 뭐 1시리즈, 2시리즈, 3시리즈, 4시리즈, i4 이런 것들이 있었다 보니까 요거부터 7월 달부터 치우기 나가고 시작했고요. 그래서 5시리즈는 7월 달은 할인이 그렇게 좋진 않은 달이었습니다. 다만 요런 것들 점점점 다 팔리고 하다 보면은 한 8월 말쯤부터 아마 5시리즈의 할인이 조금은 증가하지 않을까 싶은 기대는 해볼만 하다. 특히나 520보다는 530i 쪽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현재는 700에서 한 750, 많으면 한 800까지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8월 달도 530i M팩 기준으로 한 800 정도, 정말 맥스로나 850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자, i5 같은 경우는 동일합니다. 이거는 이번 달도 재고가 굉장히 극소량 들어왔다 보니까 여전히 할인이 예전만큼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인다. 예, 그래서 i5는 7월과 동일하게 갈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6시리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6시리즈도 보면요 630i 위주로 보셔야 되는데 630i가 1900 맥스입니다. 2000이 잠깐 반짝 열렸다가 한 10대인가 팔고서 끝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딜러사가 과연 2000까지 갈까, 제가 봤을 때는 2000까지 가는 건 솔직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1900이면은요 어차피 6GT 좀 구매하려고 하셨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아 맥스구나 생각하시고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월도 저는 2000 갈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시리즈 740i가요 여러분들 재고가 꽤 있어요. 이거는 지금 할인이 맥스가 2000이에요 개인 기준으로.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400만원 플러스 3%가 더 추가가 돼서 그거보다 더 좋은 할인이 나오지만은 개인 같은 경우 2000이다 라고 하면은 이것도 할인 굉장히 센 편이니까 지금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거다. 740i는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딜러사별로 재고가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7시리즈가 리미티드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 할인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자, i7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제가 굉장히 판매를 많이 했어요. 이번 달에 그만큼 할인이 진짜 좋습니다. 네, 진짜 좋고 특히나 구매하시는 분들 보면은 죄다 법인이세요. 법인 할인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i7은 50이나 60 할 거 없이 무조건 구매를 하셔야 되는 시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7월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할인이 워낙 높은 편이다 보니까 8월 된다고 해서 i7도 더 올라갈 거다, 이거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할인이 너무 좋습니다. 개인 기준 3200이고 법인한다 라고 하면 거의 뭐 4200 나와요. 여러분들 400 플러스 3%다 보니까 할인이 굉장히 좋아진다. 50이 특히나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자, 60은 3400에 400 플러스 3%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법인은 자, SUV로 넘어가겠습니다. SUV는 별로 작은 차들은 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X1이나 X2나 재고도 별로 없고 할인도 안 좋아요. 그래서 할인은 그냥 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아직은 살 때는 아닌 것 같다. 8월도 큰 기대를 해볼 만한 차는 아니에요. 소형에서는 iX1 이런 전기차가 좋아요. iX1, iX3 이런 차들이 할인이 좋다. 그래서 iX1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200 적혀 있는데 이 정도면 할인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차값이 6,690만원인데 1200 하면은 5,400 400만원대 이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소형 SUV에서는 전기차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X3는 지금 TC, 딜리버리 스탑이 걸려 있어서 못 나가고 있어요, 차가. 그래서 할인도 의미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X4는 TC가 풀린 것 같아요. 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X4는 디젤 위주의 재고가 좀 많다. 예, 가솔린도 남아있긴 해요, 여러분들. X4는 구매하실 분들은 다음 달 아마 좋은 소식 있을 거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8월 달 주목해볼 만한 차 중에 하나긴 합니다. X4가.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가솔린 기준 850만원 할인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만 안내를 드립니다. 자, X5 마지막 주죠. 이제 거의 끝났는데 7월이 마지막을 1300만원으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1300이면 여러분들 진짜 그냥 무조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할인 정말 센 겁니다. 할인할 때 구매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야 뭐 누구나 인정하는 차기 때문에 할인이 좋을 때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X6 같은 경우가 여러분 근데 인기가 정말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보면은 재고가 많습니다. 특히나 디젤 30D가 많고 이거는 저희가 1500만원까지 디젤은 되고요. 가솔린 같은 경우는 1450인데 뭐 우기면은 1500 맞춰주지 않을까 싶은 정도로 할인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달은요 더 갔으면 하는 바람이긴 한데 바람대로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7월의 마지막은 1500, 1450으로 종결한다. X7 같은 경우도 문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7월 마무리는 1600만원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이면은 좀 꼬물꼬물꼬물하면서 많이 올라온 편이죠. 네, 1600이면은 무조건 구매를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8월 달에는 어떤 차를 주목해야 되느냐. 세단에서는 3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 이렇게 세 가지, SUV에서는 X5, 6, 7을 주목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놓으시면 제가 매주 할인 영상 찍어가지고 올려드리기 때문에 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문의는 채널톡 통해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